저 목요일 날 반바지 샀어요. 사러 가서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입냐고. 진짜? 네. 옷가, 옷, 여기 루피랑 같이 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입냐고 엉엉 울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사고 금요일 날 출근할 때 입었는데, 그니까 그때는 이제 입을 때 옷집에서 엉물었고 이제 입고 오는데 나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 쳐다보는 것 같았고 그 이제 사람의 시선을 봤죠. 나를 보나 안 보나. 별로 안 보더라고요. 출근할 때. 다 이제 뒤에 오는 여자를 약간 하면서 딱 눈을 봤는데 별로 내 다리 안 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출근 그 걱정도 했어요. 애들이랑 수업하니까 애들이 선생님은 다리가 왜 이리 굵어요 하고 나한테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몇 살 애들이에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네. 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물어볼 수 있지. 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뭐라 대답해야 될까 루피 앞에서 울면서 얘기하니까 야 너 왜 그래 못생겼어 얘기하래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하 선생님 말해 네.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없다니까 애들 기분이 안 좋을 거니까 선생님도 기분 안 좋다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눈높이로 얘기를 하래요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약간 숨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일한 선생님이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옷이 이렇게 짧은 거 안 입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 극복하는 중이라고 가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예, 그분은 제가 약간 다리에 컴플렉스가 많고 그런 거에 컴플렉스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 됐어 별로 그렇지도 않고 막 다리 털이나 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또 펑펑 울었잖아요. 네. 선생님 저 반바지 너무 힘들어요. 아 힘들다고. 아 괜찮아. 자꾸 입는 버릇해야 극복한 거라고 계속 입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사람들 쳐다봤는데 제 다리를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래서 내가 선생님 뭐가 좀 바뀌었다 그래야 선생님 이런 거 처음 입었으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여자애들이요? 네 여자애들 있고 남자애들 있고 근데 거의 약간 붙박이처럼 앉아만 있었어요. 안 움직이고 자꾸 약간 좀 숨어 다녔는데 잘 안 숨겼을 거예요. 몇 달을 숨었는데. 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다른 아는 언니 만났는데 언니가 동네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노량진에서 보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 반바지를 입었는데 노량진에 어떻게 가지?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반바지를 입어서 노량진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아무도 네 다리 안 봐 그냥 와 이러고 끊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갔는데 언니 약간 조금 정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리 그 제가 언니 나는 다리가 막 흉스럽고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야 그럼 너는 내 다리 보면서 내가 이런 걸 보면 나 흉스럽게 봤니? 묻는 거예요. 나 아니요. 그러니까 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외모 갖고 얘기하는 건 진짜 수준 떨어지고 무식한 거라고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아, 정말 그 언니도 다리가 좀 굵어요? 아니요. 본인 보기에도? 네. 본인보다 더? 네. 근데 본인은 그 언니를 내보면서 그 생각을 안 했다고? 안 했어요. 흉무섭다는 거. 대단하다. 그래서 물었어요. 언니는 이게 이번에 결혼도 하거든요. 근데 좀 많이 그래요. 언니는 스트레스 안 받냐고. 언니가 이게 좀 많이, 그러니까 사고가 좀 크긴 해서 수술이 크게 했대요. 그래서 그전에는 야, 언니도 다이어트 했지. 그래서 안 먹어서 영양 실조를 그랬대요. 근데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진리를 터득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안 넘겨서 그래. 네.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어제 언니가 법카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일하는 거 그만둬가지고 언니가 법인카드 갖고 와서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 얘기랑 그 여기 전에 모를 거야. 그래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언니가 아무 신경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니 근데 결혼하는데 드레스 입고 이러면 살 좀 뺀데 신경 안 쓰냐고. 그러니까 야
다들 내가 뚱뚱한 걸 알 건데 결혼한다고 살 그거 빼면 더 웃긴다고. 그냥 건이 좀 데리고 와. 되게 재밌으시다. 그냥 우리 다 똑같아. 아, 나 뚱뚱한 거 아는데 그러면서 야 드레스 다 크게 나와. 그래서 언니가 심지어 옷도 줬어요. 언니가 덜 쪘을 때 입었던 짧은 옷들. 네. 진짜? 네, 덜 쪘을 때 입었던 그거 입어라고 막 옷도 주고. 어떤 언니예요? 저녁에 일하다 알게 된 언니야. 아, 네. 서울에 와서? 그러면서 되게 그냥 솔직하고 유쾌해요. 그럼 뭐 또 뭐라더라? 언니 뭐 언니 근데 뭐 이 색깔이 뭐 살찐 사람들은 좀 그거 어둡게 입히니까 야 그거 입나 아니나 다 뚱뚱하다고. 언니가 뭐 입고 나가면 언니 엄마가 제발 그건 입지 마라. 뭐 너무 뚱뚱해 보인다니까. 엄마, 엄마 딸은 뚱뚱해 보이는 게 아니라 뚱뚱한 거라고. 정신 차려라고. 네, 그렇게 살아래요. 괜찮다고. 그래서 만나고 나서 훨씬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언행이 유치되시는 분이라 말에 힘이 있어. 보니까. 듣기만 들었어요. 같이 만나보고 싶어. 되게 솔직하고. 그래서 오늘 집단 사고 있는 거 있거든요. 밝은 새끼 국가라고 정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계속 해야 돼요? 네. 오늘은 안 울었어요. 오늘 안 울었어? 오늘은 저랑 같이 왔는데 어제 만나고 훨씬 좀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네 나를 안 본다고. 좀. 근데 10명 중에 한 명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되게 힘들어할 이렇게 표정으로 볼 수 있어. 그걸 이겨내는 게 중요해.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을 보느냐, 10명 중에 9명을 보느냐. 10명 중에 9명 중에 또 한 명은 본인을 또 좋아해 주잖아. 그리고 이거 집단 내가 처음에 올리고 나서 이게 누르잖아요, 감정. 그거 보니까 누나신님도 있고 훨씬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그거 봤잖아요. 네, 응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유튜브 댓글도 좀 몇 개가 달렸어. 하나 봤어요. 봤어? 네. 저도 이제 머리가 커서 모자 같은 거 쓸 때 되게 부끄럽고 제 시선이 위식되거든요. 모자를 쓸 때? 우연히 맞았네요. 네. 모자를 쓸 때만? 네. 어울리지도 않는 모자를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표정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정으로 이제 깜짝 놀라는 것 같은 표정을 지을 때 이상해 보이나? 이런 느낌 드는데 근데 저는 이 모양의 모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그냥 오늘 썼는데 뭐 비슷하네요. 나 콤플렉스 머리카락 엄청 컸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 모자 쓴 거 어떠냐고요? 근데 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라는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 좀 다들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사이가 좋아서?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 좋은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데 한 명밖에 모르는 거야? 무슨 연극하는 것 같아. 막 이제 와서 얘기하다가 잠깐 퇴장. 이번 주에 어쨌든 늦게 사서 오늘까지 하면 이번 주 두 번 한 거잖아요. 네. 한 번부터만 다음 주에 네 번 채우고. 네 번요? 그치 다음 주에. 네. 네. 넘어갈 줄 알았어? 아니요 해야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원래 몰라. 아 되게 집요해? 아니요. 아닐 것 같아. 그래 해볼게요. 근데 보통 이렇게 멋있대요. 신기하고 멋있어. 신기하고 신기하고 멋있대. 이때까지 눈이 좀 멋있대요. 와닿았어요. 내 덕분인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야 우리 결혼하면 주례는 누나 신입니다.
안 해. 근데 안 해준다고 했지.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물 그랬어. 아, 결혼이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한 40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야, 나는 안 올라오길래 힘든가 보다.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면 집단하고 일요일 날 사람들이 많은데 와, 이거 어떻게 해, 내가.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일하고 집에 갔는데. 근데 아무튼 뭐 아, 옷에 옷이 없었고 옷을 이렇게 샀구나 싶어서 이해도 되고.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이 되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놀린다든지 네네. 이런 해석이 있잖아요. 그 해석을 내려놓고 물어보세요. 어떤 게 이렇게 뭐라고요? 어떤 게 그렇게 뭐 아까 뭐 아 선생님 다리 왜 그렇게 붉어요 물어보면? 어 그게 뭐 어떻게 궁금해? 뭐가 궁금해? 이렇게. 아 뭐가 궁금해? 이상해고요? 아니면 뭐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차라리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나아.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 그런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애들은 물어보더라고요. 뭐 선생님 왜 긴 바지만 입어요? 그걸로? 네, 그런 것도 물어봐요. 여자애들이? 네. 왜 긴 바지만 입어요? 선생님 오늘 뭐 냄새가 뭐 나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그런 말도 하고 그래서 성근이 애들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 그냥 아, 그 뭐 얼굴이 왜 그래? 그런 것도 하고. 좀 물어봅시다. 물어보고. 물어보고. 지진이 왔어요. 지진. 지진이야. 누가? 같은 편. 같은 편이었다고. 아 그리고 나나 소풀도 있고. 여기 사이 안 좋아? 아 별로예요. 별로래요. 아, 네 오셨을 게 이상한가요? 괜찮? 누구한테 물어봐? 이렇게 다 물어보면 누가 물어봐요? 누구한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친절하라고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찍어서 물어봐요. 찍어서 어떻게? 그러면 얘를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 이름을 찍어서 물어보라. 이름을요? 누다심님이 시키는 거는 여기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꼭 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이 시켰으면은 거부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나중에 공감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대충 물으면은 누구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안 돼.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좀 사이가 좀 다 어색해요. 뭔가 물어볼 만큼 지금 제가 지금 딱히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생기면 네. 얘기할까? 아 잠깐 지재님 얘기 뭐 하실 얘기들 있으세요? 아까 했던 얘기? 그 새로 산 거 옷이에요? 궁금하다. 근데 가려다가 매우 가려.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아. 근데 가리니까 너무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아, 그래? 어, 편안함이 왔어요. 아, 편해 보여서. 나중에 일어나요. 나중에 일어나. 아니 되게 좀 까불잖아요. 재밌고. 저요.
성격이 좀 그렇잖아. 네. 웃길 땐 웃기고. 네. 그거 되게 유지해봐. 다리에도. 다리에요? 어. 나는 제재님 평소 이렇게 모습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거에 아. 그렇게 힘든 줄을. 아무튼 편해 보이는 얘기를. 네. 편해 보여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 파랑님이 2만개를 올렸는데 나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어. 2만개라요? 댓글에 장단지, 어, 장단지 깠다고 2만개 다리 올린다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떤 마음이었어요? 네. 그냥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올렸죠. 그래, 그래. 되게 고마웠어요. 그러게. 근데 올려놓고 보니까 사실 제 장단지 크게 그런 게 없는데 뭔가 민망하더라고요. 사실 다리 사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아, 좀 그렇긴 하다.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대주님이 보고 좀 그래 그래 덜 무안했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을 좀 올렸어요. 사람 많네. 일단 되게 말랐거든. 그래서 이게 남자 다리냐 하면서 좀 되게 나도 되게 난 되게 멋있었거든. 이걸 올리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이거 실제로 올리니까 우리 셋이 경쟁해 봐야겠는데. 그래서 뭐 난 마르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 되게 저도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되게 놀랍고 아 진짜 대단하다. 되게 고마웠어요. 그거 진짜 힘이 됐어요. 그거 울다가 한 번 봤거든요. 에이, 괜찮아. 내 팬 맞네? 이러면서. 그래. 괜찮았어요? 아, 네, 진짜 그 댓글 힘들었어요. 표정보다 댓글이 좋대요. 아, 댓글이 좋다. 댓글이 좋아요. 네, 누다시님 댓글 좋아요. 저는 제재님 하여튼 옛날부터 그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왜냐면 어떨 때 제일 느꼈냐면 루피님이랑 이제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피님이 이제 뭐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내가 그냥 벌어서 주지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 그래. 그냥 너도 벌어 뭐 약간 이런 게 아니라 너가 못 벌면 내가 벌어서 너 챙겨줄게 이런 마인드 자체가 전 되게 부럽더라고요. 루피님 되게 부럽고 그때부터 재진님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이번에 또 다리 사진 올리고 이렇게 용기 낸 모습 보니까 더 멋지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나도 좋아해요. 다리 힘든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영상 봤어요. 영상 봐서? 아 진짜 힘들어하는구나. 네 그럼 그러니까 되게 당당했던 모습이 있잖아요 재진님. 근데 다리 뭐 수술하고 뭐 하고 시술하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저 여드름 그 옛날에 엄청 심해가지고 온갖 방법 다 해다가 안 돼서 피부과 가서 마지막에 바늘로 이렇게 탁 찔러내는 예. 그거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진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 처음 봤어요.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무니까 하나하나 한 50개에서 100개는 이렇게 짰어요. 그 바늘 두 개로 촥촥촥촥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 저보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때 막 주변 음식 되게 많이 되고 뭐 인스턴트 먹을 때도 막 여드름 나는 느낌 같은 거 들고 인스턴트도 안 먹고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 이해돼요. 하여튼 그런 마음 이해돼서 많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봤어요. 좋아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와닿아요. 피부는 뭐 안 힘들죠? 살면서 네, 피부는 별로 좋은 편인 거죠. 제 생각에 스스로 그 자꾸 주변에서 좋다 하니까 그런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좋잖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네 감사 그 맞았어요 아빠한테. 그래. 이렇게 세서 안 하고 잤는데 뭐가 안 났으면 감사하다고.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넘어갈까요? 멋있어요. 고마워요 진짜. 가벼워졌어요 저도. 나도 뭐 온갖 외모 컴플렉스를 당하고 있는데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드러내니까 더 편해. 그리고 내가 댓글에도 썼지만 더 아 이게 안 좋은 점을 드러내니까 더 내 사람 같구나 그런 걸 좀 느꼈어. 좋은 것 같아. 원래 알고 있었어? 다리 힘든 거? 아니요, 얘기 안 해서 몰랐는데 사실은 눈치는 좀 채우고 있었어. 여자니까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늘 긴 거 입고 그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봐도 다리가 좀 굵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러나 그냥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번 주에 내가 못 왔는데 그 얘기 했고 하면서 더 공감됐죠. 저는 일단 계속 축제 쪽에 있어서 지금 한 달 동안 뭐 한강공원에서 계속 축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끝나고 또 바로 가야 돼요. 18일까지잖아.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일단 하는 거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좀 수프님하고 개인 상담하고 하면서 또 있고 심리검사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나신님한테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센터가 임상 그 ADHD 센터가 너무 많아서 추천을 받아서 가서 이제 검사 받았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 온대.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갔어. 근데 하여튼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줘. 그래서 마지막에 뭐 서제스천 오브 뭐 진단이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진단을 두 개를 받았거든. 근데 그쪽에서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거 진단이냐고 하니까 아 솔직하게 말할게 이게 다 진단 받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해도 되더라고. 원래 말을 잘 안 하나 봐요 진단인 거라고 해서 보니까 그 해석을 의사가 해줬어요?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하나는 뭐더라? Unspecified Anxiety Disorder 해가지고 뭐 구분될 수 없는 불안장애 하나 딱 받았고 뒤에는 그 밑에는 Untension 뭐 이렇게 딱 갔는데 딱 봐도 ADHD인 거야. 그래서 ADHD랑 불안장애 판정 진단 받으셨다고 이렇게 얘기가 딱 된 거예요. 근데 ADHD는 약간 예상이 됐거든요. 나도 ADHD 책 막 읽으면서 나 너무 똑같은 거야. 약간 예상이 됐는데 막 위에 불안장애가 딱 나한테 진단이 받으니까 약간 거기서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뭔가 무겁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 그 기획한 축제를 항상 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참여하면서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쉬는 타임이 막 쉬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 뭔가 마음이 무겁고 안 좋고 근데 어떻게 살지 뭐 이런 불안하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임상심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누구나 다 불안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아 어둠 님은 그 불안이랑 불안장애랑 다른 거 이러면서 딱 구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난 더 심하다고. 아,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 확실히 받으니까. 네, 확실히 받으니까. 그러면서 검사 이제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막 불안 수준이 높음, 충동 수준이 높음, 뭐 지각 추론이 많이 떨어짐, 추상적 사고가 떨어짐, 하여튼 뭐 누락되는 게 많은 뭐 이런 거 막 제가 대충 이렇게 하거든요. 충동적으로. 그럼 막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그냥 확인받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었는데 하여튼 불안장애가 좀 나한테 컸어요.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약간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전주에서 진단 받자마자 이제 수표님하고 내가 친구한테 말을 했어요. 이런 진단 받았다. 그리고 그냥 그러려니 지금은 좀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걱정되죠. 어떤 게? 계속 놓쳐요. 계속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일하다가? 네, 일하다가. 놓치면 혼나.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인지를 했잖아요. 이제 혼났고 그럼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놓쳐요. 이런 게 한두 번 반복되면 되는데 4-5번 정도 반복되니까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는 걸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래서 뭔가 받아들여지는 건 있거든요. 나는 이제 나 말고 다른 애한테 시키는 거지. 아 이거 얼마나 좋아. 나 말고 다른 팀원한테
일을 시켜. 어. 나는 안 시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거를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점점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출력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게 전달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이 까먹고 이러니까 항상 나는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일을 할 때도 팀으로 움직여야 돼. 이게 좀 디테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래서 아, 나는 뭔가 같이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일을 할 때 함께 해야 되는구나. 나 혼자는 못하구나. 함께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거창하게 말하는 소중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 나 혼자 못하니까. 예전이랑 좀 다르네, 이거는. 예전에는 혼자 뭐 어디 하려고 그랬잖아. 혼자 뭐 혼자서 막 아등바등 했는데 그렇지. 이제 안 되는 거를 많이 느끼니까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면 되겠네. 여자친구 만나면 아니 그럼 아내를 만나야지 이제. 아내부터 만날 수 없어. 달리기 끊겠네. 이제 달리기 끊겠네. 달리기 달리기요? 달리기는 요즘 끊었어요. 그니까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담배 끊어. 담배 담배 담배도 혼자 하는 거다. 담배는 못 끊겠어. 아니 근데 좀 마냥 안 좋아요. 검사 결과 받고 좀 안심되진 않아요. 난 좀 그랬었는데 아 이게 내 병이 누군가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치료법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좀 안심됐었어요. 근데 저는 진단받기 전에 이미 ADHD 책을 한 세 권 썼는데 그게 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위로받고 안심받았어요. 거기서 그 다음에 진단을 받으니까 별로예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 근데 문제는 엄마한테 알려줬거든요. 이제 엄마는 너 ADHD 아니다. 넌 그냥 좀 불안한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 ADHD를 가져오고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충격을 받았어. 진짜 충격받고 그리고 막 밤에 저희 방 들어오는데 엄마가 막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야. 난 제일 슬픈 게 엄마 눈시울 붉어지는 게 제일 슬프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시울 붉어지면서 막 나를 짠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슬펐고 아빠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그건 걱정돼요, 아빠한테 말하면. 근데 엄마 잘 모르시지 않을까? ADHD? 아, 혼 막 검색을 해봤대요. 잘은 모르죠. 근데 뭐 좀 제가 막 계속 설명을 했었어요. 막 나는 좀 주의력이 좀 막 분산되고 기억이 막 좀 끊기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는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쭉쭉쭉 말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막 ADHD 찾아보고 나한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이해받는 것 같아서 좋지 않아? 좋은 거 반 불편한 거 반. 좀 불편하긴 해. 누구한테 이해받는 거야? 엄마가 이제까지는 얘는 그냥 좀 불안한 거야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 이렇게 진단이 나오니까 아 우리 애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라고 알게 되잖아. 엄마가 너를 이해하게 되잖아. 그만큼 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져요. 오히려 진단을 받아서? 뭐 이렇게 또 뭐 가방 챙기는데 이거 잘 챙기라고 이 가방 뭐 그걸 계속 당부하는 거야. 갑자기 어둠님이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이유가 있고. 왜요? 어머니가 엄청 불안하죠. 엄마가 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불안한 건 난 많이 못 느꼈어. 많이 챙겨요 엄마가? 엄청 챙겨요. 내 문자를 보면 엄마가 엄청 불안하시고 내가 그때부터 좀 엄마는 알고 있었나 내가 좀 모자른다는 거를.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엄청 챙겨줘요. 막 형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응. 그래서 저는 제 숙제를 거의 다 약간 형이 좀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내가 못 따라가고 난 수학 공부할 때 형이랑 막 형이 나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난 계속 이해가 됐다 맞다 싶은데 안 풀려. 이렇게 10번을 설명해주는데 내가 이해가 또 안 되니까 나 울었었어요. 형은 나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형은 또 인내하고 나를 또 가르쳐줘. 그렇게 해서 한 10번, 20번을 막 가르쳐줬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몇 번 많았어요. 착하네요. 그래. 형은 착해요 진짜. 형 진짜 장난 아니다. 형은 많이 스프링 같은 거. 아 우리 같은 거. 세이야. 하지마 하지마. 야 그거 내 거야. 괜찮아 좀 줘. 괜찮아. 좋아하자. 괜찮아 네가 먹으면 괜찮아. 아 좀 민망했어. 아 하나도 안 했어. 아까부터 맛있으니까. 그
일본인 의사가 그 성인 발달장애 ADHD를 쓴 책이 있어요. 그 의사가 자기가 ADHD인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알리려고 썼는데 그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를 자기 아내가 계속 채워준대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얘기 계속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챙겨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계속 좋아요. 뭐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이제 비난을 하니까 더 힘들 텐데. 그래서 저의 팀원이랑 엄청 내 팀원이 되게 힘들어했어. 아이디어에서 막 답답했어요. 엄청 내가 막 계속 물어보고 그러면 그 팀원이야 아니 말했잖아 이렇게 짜증이 내는 거야. 존나 짜증나거든. 근데 일단 참아요. 아니 한 번 더 알려줘. 나 잘 뭐 기억이 안 났어요. 계속 이거를 몇 달 동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누나 그 팀원도 이제 나를 좀 받아들여지고 나도 이제 서로 각자 잘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딱 역할이 분배돼서 지금 이제 일은 수월한데 처음에 진짜 누나가 고통스러워했어. 나도 고통스럽고 현장에서 잘해서 다행이다. 현장에서 이제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뭐 현장 왕이다 막 이러면서 현장에서 그냥 엄청 뛰어다니고 이제. 그래 엄청 탔네. 많이 탔어. 선크림을 아예 안 발라요. 그래서 좀 팀원하고 힘들었고 그럼 나는 항상 걱정이지 이제. 그러니까 누다신이 말한 것처럼 그런 아내나 그런 여자를 나 만나면 좋겠지. 근데 그 과정까지가 힘든 것 같아. 뭐? 그런 사람 만나기? 어. 집단 데리고 만나서. 정말 힘들어. 뭔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귀찮고 막 힘들고 하여튼 뭔가 벌써 귀찮은 거지. 이런 게 이제 불안한 장인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자기가 잘 못 챙긴다 사람들. 그런 거 챙겨주면서 또 보람을 얻는 사람들이 있죠. 맞아. 여기가 돈을 못 버니까 야 내가 벌어줄게. 어? 그러니까 나 이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야. 근데 또 되게 섬세해서 또 챙겨주잖아. 그렇지. 서로 보완하게 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거는 그것보다 이제 일을 어떤 활동적인 일을 찾을지 그거를 이제 탐색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ADHD 기질을 상향근 기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하면은 계속 집중하고 그거 끝나면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렇게 활동적인 거를 상향고. 그 농사꾼은 1년 내내 꾸준하게 뭘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DHD는 그걸 힘들어하거든. 근데 사냥꾼은 계속 뭐 빈둥대고 놀다가 배고파. 그럼 이제 사냥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ADHD 책을 말했는데 수프림한테도 말했는데 ADHD가 원시사회에서는 되게 유용했대. 근데 농경사회에 대해서는 덜 유용했다가 현대사회에서는 무용했대. 아, 나 진짜 그거 듣고 진짜 일단 그게 됐어요. 약간 진짜 무용한 거 같아. 별로. 그러니까 유용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 근데 무용한 게 됐어. 아, 그래서 나 무용하구나. 그냥 무용한 대로 살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대로 약간 좀 받아들인 건 있는데. 그렇지.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애들한테 또 학교라는 공교육을 딱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그걸 되게 힘들어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랬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하실 거예요. 그냥 일본에서 답답해서 안 되는 거지. 가서 그냥 이 한 폭탄 한 번 더 쏘고 나 저 폭탄 한 번 더 쏠 것 같아. 폭탄 한 번 사격하고.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진단을 받아서 센터도 못 사는데 목도 못 사는 거. 그렇죠. 실례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런 뭐래? ADHD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본인은 그러시는데 너무 자기를 그런 책을 보고 규정하는 게 아닌가. 조금 저는 좀 저도 ADHD 책 봤을 때 와 나랑 똑같다 이런 생각 했지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두님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진 않네요. 어두님 얼마나 집단했지? 중간에 좀 그러면 한 2년 살짝 안 됐어요. 옛날 직장생활 얘기 들었어요? 아니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들어서 본인 애기한 것처럼 그런 책 읽으면 다 자기에게 같아서 그런 거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진단도 확실히 좀 네. 검사도 받은 거고 네. 그 주의력 검사 했어요? 네. 어땠어? 어 하기 싫었어 진짜.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했어. 아, 근데 거기서는 집중을 하래. 나 집중이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아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하자.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했는데 아씨 어차피 클릭하는데 이제 나중에 결과 검사 결과 보니까 누락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제 ADHD 쪽으로 갔어. 그냥 전 칼림과 칼림이 저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오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 정상이야. 누구나 다 그래. 너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 말 다 이해하고. 근데 이게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극명하게 드러나요. 나랑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내가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가족들도 나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책에서도 그냥 그런 얘기 나요. 계속 책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책에서도 이게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근데 되게 잘 해봤다. 그런 거 치고 힘든 거 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대학교도 뭐 성적 괜찮게 받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많이 힘들었어? 고등학교 때는 제일 힘들었어요. 집중에 대한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내 특성을 모르는 거야. 근데 주의가 막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네. 뭐 언어 영역도 풀잖아요. 한 시간 40분 동안. 근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해야 돼. 집중에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책들 다 사고. 연애 안 되니까 연애 책 다 사고. 내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어. 근데 책은 잘 읽혀? 이제 안 읽혀. 잘.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아서. 참으니까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이거 여기 읽다 대충 읽어요. 그게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요즘 책도 안 읽어요. 예전 그래서 만약 책을 읽으려면 제가 연필 하나 들고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제 앞에 읽고 읽고 뒤에 읽고 너무 앞에 게 생각이 잘 안 나지 않아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데도 모르고 심리학을 4년 동안 배웠는데도 심리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 야, 뭐 역치가 뭐야? 투사가 뭐야? 몰라. 나도 몰라. 아니 투사 관련된 것도 나 여기 집단에서 나왔었잖아. 투사 뭐지? 들어보겠는데. 되게 많이 나는 시험 때 엄청 했잖아요. 나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잘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설명도 이렇게만 말아. 아무튼 좀 앞으로 좀 조금 불안해요. 걱정돼. 미래가 직업적인 것도. 그래서 그거 계속 스플링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거 약 안 먹어도 돼? 거기서는 약을 추천하더라고. 뭐 ADHD? 불안? 일단 ADHD. 불안. 그러면서 내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분 말로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 어떤 분은 그걸 먹고 신세계를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신세계가 무슨 신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 근데 집중이 잘 되는 거지. 맞아. 그 예전에 내가 알던 친구가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군대 가서 아 남들 안 되겠다 싶어서 휴가 나와서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 책을 보니까 책이 너무 잘 읽히는 거야. 그리고 울었대. 난 이거를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고 살았을까. 다른 사람이 이걸 다 경험하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약을 먹어서 이렇게 되면 내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책도 소개해주고 이 친구도 이제 받아들여 자기 맞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적에 비디오를 봤는데 그거도 울었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가 막 주위 산만하게 막 자기가 막 산만하게 다니는 모습이 자기가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그럼 너 직업을 진짜 너한테 맞는 직업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봐라.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것저것 하다가 찾은 게 요리예요. 근데 요리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막 해야 되잖아. 자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친구 요리 막 엄청 블로그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약 먹었을 때 이거 뭐 크게 효과 있을까요? 그 약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약값도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먹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침에 샤워하고 나갔는데 기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간에. 근데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조그만 약 하나 먹었다고 몇 개 먹었다고 이렇게 다른가? 했을 때 배신감이 너무 그 몇 년 동안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나 그거 안 느끼겠어. 진짜? 배신감이 느끼지 않겠어? 아니 근데 나는 안 먹어. 근데 나는 그랬어요. 약을 먹어도 그러니까 난 불안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계속 있을 거다. 그럼 나는 생각을 하는 건 내가 한 5번을 혼난다 그러면 그거 약을 먹어서 한 2번 혼난다 그래요. 그럼 나는 그냥 5번 혼날래 약간 이렇게 마음이 받아들여. 어차피 혼나는 거. 그리고 하여튼 약을 좀 더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어차피 5번 약 끊고 나서 어떻게 또 5번 또 혼나지만 이번에 그때랑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거. 다르게 보는 거. 혼나는 중간에 내가 다시 이렇게 됐거나 조금 다르게 보는 그런 게 있겠죠. 당근이면 항우울제죠. 네. 그렇죠. 사실 불안이랑 같이 먹어. 그럼 둘 다 먹어. 아니 근데 ADHD는 그러니까 본인이 충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게 공격적으로 나가면은 저도 그럴 경우에 약을 먹으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ADHD는 되게 논란이 많아요. 이거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역시 ADHD를 이거를 질병으로 분류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우울증은 약을 먹으라 그래. 근데 불안은 나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 왜요? 왜냐면은 불안은 본인이 불안을 견디는 힘을 좀 키워서 불안을 에너지로 잘 쓰면은 사실은 그렇게 불안하니까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불안이 심하면은 잠깐은 먹어도 되지만 저는 좀 불안을 좀 잘 에너지로 쓰는 방법을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저도 불안했으면 좋겠어요. 우울하면 분명히 난 먹어야 된다 생각해. 우울하면 너무 처져서. 근데 우울하진 않아요. 그치. 그냥,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약간 체념하고 무기력한 건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울하진 않아요. 그래. 우울하면 만배를 못하지. 만배를 못하지. 아니야. 진짜. 우울하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 어차피 뭐, 스컬링이랑 계속 같이 찾아봐. 직업도 찾아보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돼. 맞아. 이번에 좋은 경험 미리 했으니까. 네. 한번, 그, 해녀학교도 한번 가서 어떤 뭐 하나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그것도 완전 사냥이잖아. 응? 사냥. 사냥. 직접적인 사냥이지. 전복만 떼면 되잖아. 제일 크고 튼실튼실한 것만 떼면 되잖아. 코스도 이번 것도 해봐. 코스. TV에 봐. 아무튼 뭔가 활동자든가 해. 아니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적응장애라고 지금 병원에 이제 가는데 그 전에도 적응장애라고 의사가 그랬고 그래서 항우울제랑 충동 억제해 주는 거 처방해 줘서 먹는데 요즘 제가 권고사직 당했지. 네 어저께 남자친구랑 헤어졌지. 그러니까 근데 약이 도움이 좀 돼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전 같았으면 충동적으로 뭔가 계속 제가 막 벌리고 막 하는데 확실히 좀 덜 충동적이에요. 예전 같으면 어떤 충동적인 걸 했습니까? 예를 들어 보통 하는 게 뭐예요? 회사 그만둬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권고사직 받았으니까 한 달을 다닐 수 있어요. 받기 전에 이미 쳤지 내가. 내가 먼저 때려치는 거죠? 그렇죠. 선빵 날리는 거지. 새끼 니가? 이러면서 뭐. 참 다행이야 우울해져서. 약 먹고 우울해져서 참 다행이야. 아니야 항 우울이라니까 항 우울. 항 우울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충동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사실 권고사직 받은 가장 큰 이유가 근태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원래 내 모든 어렸을 때 생활 내 근태가 이렇게 좋진 않았어. 그 근태를 뭘로 막았냐면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면 일을 잘하는 거 이걸로 막아오면서 산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 되게 뭐라고 그러지 그걸? 대처 능력? 그런 게 되게 좋으니까 그걸로 막으면서 살아왔는데 이 일반적인 사무직 회사에서는 이제 1년 반 다녔으면 뭐 제 성격에 정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진짜 많이 맞았다.
충분히 뿌듯해. 이런 반이면 거의 다 다. 아, 그렇지. 아, 10년 다닌 거야. 남들 한 10년. 네, 맞아, 맞아. 나한테는 맞아, 맞아. 이제 나올만 해. 그냥 다녔으면 나올만 해, 이제. 아니, 솔직히 권고사진 당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제 좀 알겠다. 아이씨. 아무튼 그래서 지금 9월 한 5일 정도까지 다닐 텐데, 예전 같았으면 아무 준비 없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그래도 뭐 실업급여, 퇴직금, 뭐 그만두기 전에 건강검진, 뭐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지금 그런 거를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하루하루. 그리고 회사에서는 다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눈치 줄 거 아니에요. 왜 안 주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전 같았으면 제가 그걸 참겠냐고요. 벌써 칼 휘둘렀지. 개새끼 네가 나를 이러면서. 근데 그걸 지금 매일 참는 거예요, 정말. 매일. 보살이 되겠어요, 나 진짜. 정말 힘들어,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냥 칼... 안 해, 안 해. 하지 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숯불님하고 자꾸 성냥 던지지 마, 진짜. 겨우 그냥 힘들게 참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늘상 내가 선택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선택을 당해보는 거지. 정말 그걸 못하는데, 그쪽으로도 못하는데 선택을 당하는 거를 하고 내가 까임을 당하는 거를 참는 거지. 아 그래 나도 까임 당할 수 있어. 아 별거 없구나, 하찮구나 이런 거 지금 계속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열받고 매일매일 족같은데 한 달 하거나 뭐가 있겠지. 그냥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네,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아 연병을 어제 헤어져가지고 족같아 진짜. 아 짜증나. 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아 남자친구는 직장도 다니고 이제 다 다니고 예전에 지내는 거 어떤? 예전에 그분 말씀하신 거? 네네 캐롤. 책임지는 관계가 싫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는 내가 이혼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그 친구 만날 땐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스플림이랑 상담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재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내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람이를 생각했을 때 내가 네 아빠하고는 안 좋아서 헤어졌지만 아 엄마가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걸 좀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랑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그렇게 돼가기를 바랬으니까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제 딴에는 그 친구도 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친구가 이제 자기는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그게 너여도 싫고 자기는 결혼 자체도 싫다, 그리고 결혼이란 제도가 아니더라도 둘이 계속 볼 수 있고 옆에 있을 수 있는, 왜 자꾸 결혼만을 말하는 거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고 어저께 이제 한 2시간 가까이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걸 책임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에 묶여서 싫은데도 못 헤어지기 힘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연애를 썸 타는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매 순간 서로 선택하면서 만나는 거래요. 계속 만날지 말지를? 연애하는 동안에. 그건 썸 탈 때 하는 행동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따뜻하고 안정된 관계를 원하는데 너는 매 순간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건 썸 타는 거지 연애가 아니지 않냐. 근데 걔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느끼는 건 정말 모든 행동은 정말 남편보다 더하게 행동을 해요. 어딜 가면 다 남편이냐고 물어봐.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막 챙겨주고. 그런데
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뻑하면 헤어지자고 그러고 뻑하면 자긴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제가 혼란을 느끼는 거죠, 이 친구한테서. 왜? 내 모습 같아서 민망해서 보고 있었더니 저기서 지졌어. 왜? 얘기해봐, 뭔 말. 혼란스러운 모습이잖아. 뭐 그냥 한 루피님은 책임감은 있는데 사람이 좀 항상 본인도 헷갈려서 혼란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사람님이 방금 그 혼란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남같지 않아서 한번 쳐다봤어요. 무슨 혼란을 주는 거? 그 약간 사람 속 뒤집는 데 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하다가 언제 한번 딴 얘기 넘어가도 되나? 아니 아니 언제 넘어갈 건 아니고 그러니까 틀어보고 싶은 거 혼자만 갔다 왔다 혼자 또 아니 그러니까 막 내가 또 갑자기 좀 안 좋아하는 거 같았구나 저랬는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보면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진짜 우리 만나서 한번 진짜 얘기를 진지하게 그랬는데 이제 막상 만날 때가 되니까 불안한 거야 왜? 진짜 헤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야, 좋아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저기 진짜 미치고 활짝 뛰는 거지. 아, 민망해서 웃었어, 민망해. 아, 빨리 결혼해. 그래, 그냥 한 1년 됐네. 근데 우리 뭐, 나 뭐 좀 돈 좀 벌어야 하는데.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그러면 해. 돈 벌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 안 좋아하는 거 같다. 그러면 이제 빨리 결혼해. 생각이 많이 될 거야. 더 이제 뭐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지. 마통부터 만들고 그냥 1년 이내 결혼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령님은 좀 어때요? 마음이? 아, 어제 스폴님이 물어보러 똑같아요. 후련한 마음도 있고요. 되게 고지 같아요. 진짜 고지 같아요. 확실히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랑? 그쵸. 규지 같은 게 더 커요? 후련한 게 더 커요? 규지 같은 게 50일 후련한 게 49 같은 마음 아니야? 규지 같은 거 후련한 거 아니야? 규지 같은 거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친구는 제재가 말한 것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나를 그런 상대로 생각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리한 파악을 했었어? 왜 뭐? 그냥 뭔가 좀 무거워지니까 도망치니까 그 전에 좋았잖아요. 재밌고 편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려는 이 여자가 안 돼. 그런 것들에. 파랑님 좀 어때요? 들으면서? 저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사랑님. 근데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 후련한 마음만 좀 느껴지고 다른 부분은 좀 잘 모르겠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속상할 텐데 여기서 좀 속상한 마음 여기서 좀 꺼내 좀 얘기 궁금한 데 듣고 싶고 좀 밝은 얼굴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오히려 저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안쓰러운 것 같아 이번엔 진짜 괜찮지 않아? 응? 이번엔 진짜 괜찮지 않아? 괜찮은 거야? 진짜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괜찮지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거 아니냐 아 괜찮은 거 같다고? 애써 속이는 게 아니라 물론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후련한 게 더 크지 않나요? 나면 그런 거 같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충호랑 헤어진다고 말한 게 한 세, 지금 이게 세 번째 정도 됐어요 근데 매번 그 친구는 헤어지자고 나는 다시 한번 생각 잘 해보자 이렇게 관계가 됐었기 때문에 아 근데 보통 사랑님이 헤어지자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캐럴님이 헤어지자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빌미를 주지 내가 연락을 딱 끊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다 그래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제 말하고 뭐 그런 식이?
어때 편하니? 뭐 어쨌든 루피님 생각 시원한 거 괜찮은 거 같아.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돼. 신기하다 이런. 괜찮아, 괜찮으면 보여주면 좋은 거 같아. 괜찮아. 실제로 괜찮으면. 난 걱정돼서 이제 진짜 괜찮아. 하지만 안 괜찮으니까. 저라면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랑님이 실제로 좀 지금 진짜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의아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하는 거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혼이라는 큰 경험을 했는데. 뭐 연애했다가 내가 뜨는 거야. 아니에요. 왜? 그렇진 않아. 나는 오히려 아니 내가 이혼도 해봤는데 이 이별이 이렇게 힘들구나. 진짜 아직도 살아있구나.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안 힘들어 보인대잖아. 그냥 기본적으로 안 힘들어 보이잖아. 내가 안 힘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몸이 안 아프지. 나 힘든데 표현이 다 안 되니까 자꾸 아프는 거야. 그럼 파랑님 말이 맞네. 맞아. 그럼 여기가 틀렸네. 그런 게 아니게 꼭 집어서. 아니 알아. 아니. 어때? 많이 힘들대.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좀 여기서 힘든 마음 꺼내서 좀 꺼내서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힘들면 진짜 힘들면. 그러니까 내가 뭐가 힘들다는 표현을 진짜 잘 못해. 그러니까 스프림이랑 개인 상담하면서도 스프림 제일 나한테 많이 하지만 마음이 어때요? 그럼 나는 또 딴소리해. 그럼 나를 또 잡아다가 놓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잘 몰라. 힘든 거야. 힘들거든? 진짜 힘들거든? 그래. 힘드냐고 물어보면 아픈 거 얘기하잖아. 근데 힘들 때 꼭 그렇게 죽싸움을 해야 돼요? 저는 파랑님이 좋게 얘기하자. 좋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부모님 얘기하면서 웃었을 때 모두가 다 저를 보면서 슬퍼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장면이 있어요. 어디 밖에서 밥 먹을 때? 아니 여기 있다가 제가 직전에 몇 회기 때 있어요. 그 초반에 기억나. 그 지금 다시 보면 되게 열받아요. 제가 웃은 이유는 사실 부모님 저는 부모님 그런 모습까지 살아가니까 웃는 거예요. 재밌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그럼 힘든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안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아니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하냐고 저한테 아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화를 내는데 아니, 지금도 힘든, 그렇게 힘들면은 아니 힘든 게 잠깐 얘기 좀 할게요. 힘든 아니, 거를 힘들어 해라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아니, 기분이 안 좋아요. 힘든 게 그러면은 그때 나는 그것까지 살아서 나는 안 힘들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 힘들어 해라라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웃으라고. 아니 웃지 말라고. 왜 웃냐고. 이상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관계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성으로 얘기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런 말을 직접 들은 거야 아니면은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든 거야? 저기 내가 지금 몇 주 차인지 알려줄게.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웃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재밌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왜 웃어요? 그랬더니 칼림이 아니 나는 재밌는데 이랬더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해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맞아요. 근데 뭐 관계 안 맞는데 협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칼림한테? 근데 꼭 다른 사람이 뭐 같이 웃으라고 막 이러는데 그냥 좀 지적질을 트집 잡는 거 사람 웃는 것 같다가 너 분위기 파악 못해 혼자서 그냥 네가 싫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아직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옛날 생각 나서 괴로웠어요 방금. 근데 지금 슬픈 것 같은데 왜 안 슬픈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가 그 부모님 얘기가 원래는 괴로워해야 되는데 왜 웃냐 왜 혼자서 웃냐 그런 얘기 비슷해서 그래서 좀 뭐랄까 여기서는 힘든 얘기 할 때는 꼭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힘들 때? 남들 앞에서? 그럼요. 막 울기도 하고, 네. 위로도 받고? 네, 울 때는 이제 약 올리고, 이제 웃으면은 왜 웃냐고 그러고, 그런 식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본인 삶에서 되게 힘들었을 때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본 적이 있고, 표현해본 적이 있냐고. 그럼요. 집단에서는 그 감정을 좀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본인한테는 다르게 느꼈다면, 그러면은 좀 얘기를 해요, 칼림이 집단원들한테. 내 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힘들 때 힘든 표정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 표현을 잘해라. 여기서 집단에서 얘기하는 건가 그런 거예요? 아니야. 네 감정에 접촉하고 싶다. 너의 감정이 너의 감정에 접촉하고 싶은데 네가 힘든 얘기를 하면서 웃으니까 같이 웃는 게 좋을지 힘들어하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보통에는 힘든데 그걸 힘들다고 표현 안 돼서 그냥 자조적으로 웃어넘기는. 근데 약간 한편으로 보면은 상대편이 힘든 얘기를 웃으면서 하면은 딱 상대편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힘든 얘기를 하는구나, 그치만 웃으면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그게 각자들한테 힘들었기 때문에 야, 너 그러지 말고 그냥 힘들어 해도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좋았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본인은 그게 싫잖아. 거의 강요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본인 입장을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칼림한테는 그런 피드백을 안 하겠지. 네,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앞으로 내 표정에 대해서, 내 방식에 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괴로워요. 네. 그러니까 겁에 대해서 피드백하지 말아라. 피드백 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랑님은 어때요? 지금 얘기하고 사랑님이 힘들어 보인다고 보는데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표현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안 하니까 아파요, 몸이. 근데 해도 아프면 어떡해? 그런가? 하면 더 아파. 진짜? 어. 자신이 너무 불쌍해. 아니, 하면 관계가 생기잖아. 근데 그게 하면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응, 맞아. 아니, 지금 좀 힘들어져가지고 상담받고 이러니까 더 아파졌잖아. 더 아파졌어요? 어, 병원 다니고 요즘 막 난리도 아니야. 어떻게 해?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죠. 힘들고 아무 말 안 하면 혼자 힘들잖아. 근데 관계라도 생기잖아. 아파도? 그러네.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님은 힘들다는 말을 하면 몸이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힘들다고 말했는데도 몸이 아프면 어떡하냐. 그럴 수 있다 이거지. 아니야, 그래도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고 관계가 생기는 게 낫겠어. 그래? 어. 관계가 없는 게 더 힘들어. 파랑님이 많이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힘들 때마다 연락해도 돼요? 연락해. 연락해요. 그래. 이별의 아픔. 파랑님. 도움처럼. 아니다. 잘 안 되는 줄 알아. 이별 전문가야. 여기서 있었다지만 얘기해. 자기 기분만 얘기할 것 같은데. 남의 기분은 안 맞은데. 저는 사랑님 말이 공감되는 게, 저는 힘들다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후천적으로 교육 학습 받아서 수플림한테.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힘들다 어렵다고 하니까 아,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아니,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쑥 들어갔어. 그래서 그냥 집단에서 힘들어 어려워 직장에서 하면 안 돼. 근데 아니야, 그래도 적절하게 그것도 계속 하면은 적응이 돼. 아, 적응이 돼. 아,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 아, 나는 이게 좀 어렵다 하면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아니, 이해하지 않아도 입력은 돼. 이해하지 않고 너 그래도 해, 그래도 속으로는 시키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 시켜. 그러니까 덜 시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켜. 맞아, 맞아, 이거야. 회사에서 제가 자꾸 힘들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나한테 계속 과부하를 거는데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계속 그런 짓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아프지.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내가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아프고 근태가 더 나빠지고 이러면은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나대로 억울하고 서운하고 짜증나고. 그래. 힘들 때 얼굴도 좀 죽상하고 목소리도 볼륨 너무 높이지 마. 잔잔하게. 약간 우울하게. 어, 우울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머 진짜 잘한다. 사실 제가 오늘 기운이 없어가지고 진짜 기분 없어 보여. 본인의 뜻속을 엄청 잘 살려. 공명을 싫으면 안 돼. 아, 공기 배기야. 그러니까 연기를 하라는 거지. 아 근데 필요해 연기 좀 해. 어. 싫은 사람 그냥 싫지 뭐 뭐래 좀. 어? 뭔 소리야? 이렇게 표현하면 진짜 확 오겠다. 진짜 힘든가 봐. 계속 막 하늘 보고 한 소리 쉬고 머리도 막 쓸어 올리고 막. 꼭 짜증날 수도 있어요. 짜증나는데 네. 힘들다는 건 알겠지? 아니 아니 못 짜증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싶어. 전달하고 싶어. 엄청 근데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더 스트레스인 거야. 그럼 스트레스야. 환장하게 되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래 하다 보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평생을 나도 안 그러고 살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야지 하고 하는 그 행위가 더 힘든 거야. 나 좀 이해가 안 된다. 널 환장할 정도로 힘든지. 어? 일하는데? 아니 힘들다고 하는 게 이렇게 루피님처럼 표현을 하는 게. 그러니까 없어 보일까봐 싫기도 하고 능력 없어 보일까봐도 싫기도 하고 매력 없어 보일까봐 싫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귀찮은 존재가 될 것 같아서 싫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운 거 같은데 아프시잖아. 아프시고 공감한다고? 네 공감. 어떤 게? 없어 보일까봐 귀찮아할까봐 버려질까봐 그러니까 내가 쓸모 없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 너 별로야 나를 딱 제외시키는 거지. 사람들 사람처럼 나쁘지 않다. 야, 왜 벌써 얘기해 줘? 뭐라고 뭐라고 했더라고. 뭐라고요? 아니 저는 자기 힘든 것만 과하게 표현하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더 힘들어 할 때 더 힘들어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제 힘든 이미 자기가 너무 1이 힘들 때 3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님이나. 근데 그런 분들끼리 힘들 때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한 5 정도로 힘들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거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들에게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말? 그건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본인이 이렇게 좀 견디는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평생 안 했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무슨 말아요? 진짜 무슨 말아요? 전화 자주 받아. 이것도 엄청 발전한 거. 나는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연락을 안 해. 진짜 안 해. 나한테도 연락했었고. 어. 근데 정말 아니, 좋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것도 나한테 정말 신세계예요. 신세계. 그러니까 오죽하면 남자친구랑 사귈 때 넌 왜 전화를 안 하니 이런 말을 들었던 사이니까 내가 진짜 수플림을 믿는다는 얘기고 나한테는 이게 도전이거든요. 그럼 파랑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되게 도전이세요? 도전이에요. 네. 서로 멱살을 잃고 싸울 뻔했는데 아니 안 되겠네. 나 부산대는 아니 안 되겠네. 아니 근데 제재한테는 너무 고마운 게 연락을 먼저 많이 해줘요 되게. 그래서 아까 제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느껴요. 아니 본인 같은 사람 어디 또 없어 우리 어둠. 진짜 잘. 좀 모자란 애 좀. 케어해줘. 아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어떤 특성이 사냥꾼이라고 사냥꾼 케어해줄 말 잘 들어 보고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그냥 내 하면 못하는 거지 말을 안 듣진 않아. 그리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사람이야. 사냥꾼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 그렇잖아. 네 그렇죠. 멋있다.
근데 관계에서 책임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말만 안 했으면 근데 아무튼 솔직히 전 사랑님 얘기했을 때 되게 공감됐던 게 저도 버려질까 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번 직장에서 버려져봤거든요. 솔직히 버려져봤는데 웃긴 게 관계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관계가 뭐가 생기냐면 누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직장 누나들? 네, 직장에선 저 다 이제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희 36명이 같이 일해요. 그러면 아니 어떤 직장 말하는 축제. 아 축제?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좀 그런 그러니까 표현이 하여튼 그런데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누나들이 거의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다섯째 누나가 있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나 끌고 그래! 근데 맞아. 누나들마다 다 특성이 있어. 진짜 한없이 나를 포용해주는 사람이 있고 한없이 나한테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내려놔도 뭔가 사람들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난 되게 좋았어요. 여기 모델, 본인 상담자 모델 부족한 게 많지만 다들 챙겨주잖아. 석사도 졸업하게 해주고 자격증도 땅에 센터도 땅에 해주고 내 모델이 할 수 있어. 그럼 진짜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이후로 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그래 그래. 편해 보여서 되게 좋아요. 맞아. 그래서 많이 내려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독특했던 게 원래 저는 원래 아침 저녁을 로션을 바르잖아요. 발랐었거든요. 근데 축제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로션 하나도 안 바르고 그냥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나를 좀 완전히 이렇게 좀 내버려놓는 느낌? 담배도 엄청 그냥 막 피고 원래는 한 시간에 한 번 폈거든. 한 개 폈거든. 이게 내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이 뭉개지면서 그냥 피고 싶을 때 피니까 하루에 한 갑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약간 내 모습이 약간 점점 뭔가 망가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내가 편한 거야. 로션 안 발라도 되고 선크림 안 발라도 되고 그냥 타면 되고 그러니까 좀 계속 마음이 편해지고 근데 있어요. 여자친구가 바르려면 바를 거다 그치? 발라야죠. 아 그래요? 오늘이라고 하면 그 클리닉 갈 거야. 이게 중요해. 규림은 무슨 생각해? 사람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얘기하는 게 좀 그런가? 그것도 또 있고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공감하기도 하고. 어제 술 마셨어요? 술 안 마셨어요. 어떤 부분을 공감했어요? 힘든 거 얘기 잘 못하는 거? 그런 것도 공감해가고 어둠님 얘기 들으면서도 저도 되게 편안하고 직장 다닐 때 좀 직장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만나고 괜찮아졌는데 그것도 공감이 가고 어두님이 진단받고 편해 보여서 좋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두님이랑 친해요? 귤님? 친했었다고 생각했어요. 집단에 와서 만난 거죠? 트위블 집단에? 미친님은 무슨 생각하세요? 네? 미친님 얘기 들으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잘해주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가 안 좋나? 그건 아니죠. 오히려 아니 남자친구에게 막 왔을 때 막 걱정해주고 그랬잖아요. 미친님이 남자친구 저를 걱정해주셨잖아요. 미친님 근데 어제 헤어질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집단에서 니체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힘들어도 같이 하자고 그 말을 했던 게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집단을 계속 오면 올수록 아 그 말이 진짜 되게 힘이 되고 되게 든든하고 좋구나 그런 걸 느낀다고. 근데 너는 힘든 거나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무겁고 힘든 건 같이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좋고 밝은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게 나는 너무 속상하고 싫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니체님한테 그런 거 계속 듣잖아요. 제가 제가 사람을 되게 안 믿어요. 근데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좋아요. 여전히 사람 잘 안 믿지만 그렇죠. 아니 사랑님 그래도 하여튼 그때 막 힘들고 막 이러니까 저 동요식이 생겨요. 나도 힘들었고 집단에서
나한테 제일 좀 무슨 마음이야? 응? 멀쩡해? 응원해 주는 거 같아. 당근님은 좀 지난번 얘기 좀 하고 어땠어요? 지난번이요? 그거 왜 사는 거야? 네, 좀 괜찮아서 좋았어요. 네. 그렇게 막 집에 가서 뭐 그렇게 우울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뻘쭘하다. 저 어둠님은 지금 기분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전 궁금했거든요. 검사 결과 받고 결과도 궁금했고 기분도 좀 어떤지 궁금하고 근데 좀 편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기분도 좀 어때요? 편하죠. 편한데 그냥 미래를 계속 걱정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적응이 됐잖아. 사람들이 나를 좀 이해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나에 대한 오해와 나에 대한 어떤 짜증과 어떤 불편함, 나도 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좀 귀찮아요. 아 그리고 거기서 또 직장 오래 다니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이렇게 이런 오해가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뭐 약간 그런 것들?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아 좀 허 약간 좀 반복될 거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A 판장으로 좀 써봐. 네? A 판장으로 뭘? 본인이 어떤 설명을 어떤 걸 잘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럴 땐 또 스펙이 도움이 되는 거야. 경력을 좀 쌓아. 경력을 쌓는 거야. 그래서 이력서 한 장으로 그냥. 경력. 그래서 한번 써봐요. 좀 좋게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썼다. 어때?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많이 썼잖아. 블로그에 많아. 다시 없어. 어? 다시 없어. 저장돼 있을 거 아니야. 저장도 다시 없어. 하지 말라니까. 왜? 충동적이다. 왜 지웠어요? 아 그냥 이제 글 쓰는 게 너무 싫더라고. 내 글 보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서 그게 진짜 지른다는 얘기였구나. 난 또 뭐 이제 마지막이다 이래서 뭐야? 뭐가 마지막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죽을 거 아니야. 아, 니가 정말 뭐 아니면 도 정말. 글을 다 지웠다고 블로그를? 한 6년 했던 거 지웠어. 폐쇄? 폐쇄는 안 하고. 글만? 지우기만. 줄 때마다 내 좀 안타까웠지. 야, 그만으로 다 지웠어. 어두님 예전에 집단도 그만하고 개인도 그만한다는 얘기를 중간에 얼핏 들었는데 뭐 그건 잘 해결된 거예요. 저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은 그만둘 생각은 머릿속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그만두잖아. 근데 시기에 따라 다른 거 항상 있는 생각이야. 기본 세팅이야. 언젠가 여기 떠날 거다. 이게 기본 세팅이야. 언젠가 떠날 거야. 아니 사냥 가 있으면 떠나야지. 그러니까 여기 먹을 게 다 떨어졌어. 빨리 다른 데 가야지. 아니야 그건 안 떠나야 돼. 근데 왜 다 지웠어? 네? 떠나야 되니까. 떠나야.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진단도 받고 이제 글 지겹고 글이 아닌 좀 다른 걸로. 몸으로. 뭐 몸으로든 그냥 관계든 좀 더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서. 내가 나도 이랬는데 내 지금 진짜 약 먹고 좀 덜하다니까요. 나도 뭔가 리셋을 자꾸 하는 스타일이거든. 자꾸 끝내서 딱 다시 0부터 시작 뭐 이런 오늘부터 새로? 그러니까 스포일링 말한 것처럼 힘들어? 그래 힘들어. 근데 힘든 건 알았고 이제 가자 뭐 이렇게. 아 근데 막막해. 사실 막막하게 따지면 루피님만큼 막막한 사람이 없지. 엄마? 진짜 걱정돼. 그럼. 아니, 저도 봤는데 공부 못해. 아니 나는 지금 권고사지까지 당하고 이별까지 했는데 내가 더 막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가 막막해? 막막하죠.
그럼 본인은 혼자잖아 지금. 어, 근데 여기는 아 그리고 어쨌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기에 이제 일단은 들어갔는데 힘들고 계속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뭐가 죽구나 허리 아프고 뭐가 계속 공부하다 졸고 이거 안 하자니 할 건 딱히 없고 주변에서 아니 어떻게 국심은 어떻게 안 되겠니? 그만둔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만둔다니까 주변에서 휴학하라고 그만두지 말고 뭔가 해놓고 그만두라고 걸려. 아 쉽지 않아. 근데 저는 루피님 보면 솔직히 부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똑똑한 거 똑똑한 게 부럽고 어디 가서든 나는 먹고 살 수 있고 난 걱정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거가 뭐야? 뭘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냥 학과 맞고 지금 기막히네. 좀 더 낮은 데 가든지 아니면 어딜 낮은데? 유전원에? 유전원 말고 딴 데야. 뭐 회사 데 어디? 회사 취직 이런 데. 회사 취직? 회사 취직 졸려 죽겠는데 회사 취직 어떻게 해? 가서 너무 질문이 있어요. 누나 지금 너무 착각하는 거 죄송한데 그 저희 좀 그 제가 느낀 거 좀 얘기해놓고 가고 싶어서 물론 감정 표현을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는 게 아까 했던 얘기랑 이어서 네, 계속 생각나서 마무리 때 하면 안 될까? 이 얘기 끝나고 마무리 바로 하시죠. 아 그래요? 네. 그래. 아, 진짜 국민 막 언제 제대해요? 내년 6월? 한 1년? 내년 6월? 저는 제대하는 게 마냥 반갑지. 말도 바로! 말도 바로! 말도 바로 수 없지 않아? 말도 바로 수 없어! 공익이야!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아이고 복학은 그 다음 년도 3월? 3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 진짜 요새 뭐 많이 해보고 있어요. 뭐 그렇죠. 해보자. 치료도 뭐 받아보고 뭐 무슨 호박즙도 먹어보고 뭐 이런. 근데 저 군의관도 괜찮겠다. 군의관도? 학군대 갔다 왔잖아. 의사 같아. 의사 되고 군대 맞불어 박을 수는 없어? 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의사 되면 굳이 의사가 지금 될까 말까인데 거기까지 의사가 돼야지 군의가 될 수 있는 거지. 진짜 고민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우울하기도 하고 또 뭐 엄마 아빠한테 고민 얘기하면 그렇지 또 관계도 안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친구 그만 만나라. 그렇게 싸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공부해라. 힘들다는 얘기도 못하고 아 그래요. 마무리들 합시다. 카님부터. 네. 저는 이제 누나신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이제 사람을 어떤 이유든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한테 상대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이 알아듣게 감정 표현을 해주는 게 서로 소통에 굉장히 좋다 이런 거 참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얘기도 근데 약이 그 정말 좋은 약이에요. 뭐 근데 누군가에게 그거를 도구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좋은 가치예요. 근데 감정 표현을 상대편이 알아듣게 해주면 좋지. 근데 당신 감정 표현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지적질하면서 그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 권력으로 그 깔아 낮춰가지고 너는 감정 표현 잘못됐으니까 넌 나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조금은 그거를 제가? 그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누군가는 좋은 얘기인데 그거를 잘 써서 상대편이 알아듣게 해서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하도록 끌어내리려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이 더러워 이런 거를 네가 감정 표현 제대로 못하니까 내 기분이 더러워 이런 식으로 약간 이기적으로 쓸 수도 있고 예 그냥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그런 그걸 느꼈어요. 몇몇에게서. 그래서 아 정말 좋은 것도 정말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아 진짜 오로당인데 지금까지 살면서? 살면서 계속 그러지만 여기 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언제 사람을 이용해, 내가 뭐, 그리고 또 감정 표현은 상대편한테 알아듣게 하는 거 좋지. 근데 그게 또 제 약점이 또 막 이렇게 또 가치가 매겨지는 것 같고. 그, 아, 또 흥분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 상처받았어요. 네. 저 지금도 많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게 그래서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여기 누다시님이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누다시님까지 미워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그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알아서 걸러서 들어야 되나 또 앞으로도 계속 걱정되고. 그러니까 칼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칼님 입장에서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서 힘들다는 얘기. 아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오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들을 수 있죠. 네, 서로 그거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요. 뭐 힘들 때 힘든 거 표현해라 이런 것도 그것도 막 꼭 슈드로 가져가지 마라 저한테 하지만 실제로 슈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항상 안타까워요. 네,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네. 저 마무리할게요. 저희 또 오늘 칼림이 표현을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 좀 서로 다짐했거든요. 표현을 이렇게 격양되게 하지 말고 좋게 좀 해보자. 근데 진짜 오늘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같아요. 안 된 거 같아요. 되게 진짜 너무, 네. 너무, 너무 잘해서 좋은 오늘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그때 통화할 때 그러니까 저 갈등이 있을 때 칼림이 그런 표현을 한번 했어요. 너 격동을 이용해서 내가 격동을 갖고 싶어 이런 표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너를 이용해서 누가 그랬다고? 칼림이 저 갈등했을 때 저한테 농담식으로 던졌는데 아니 근데 그게 나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솔직히 그게 저한테 죄책감이에요. 내가 진심을 아는 거예요? 진심이 있어서 죄책감?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된 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둘이 좋아서 그렇게 다가갔는데 실제로는 내가 둘 때문에 내가 너무 자신감도 생기고 집단에서도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내가 제일 이용한 게 돼버린 것 같아서 사실은 둘 때문이라는 게 뭐야? 근데 제가 말하는 거 맞아 할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난 그게 진심이야? 농담인 것 같은데 마음이 걸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그냥 너무 좋아서 한 표현이기도 하고 똑같이 들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듣는데 이용한다는 표현에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거기 말에 갇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건가? 어 맞아 나 내가 갇히고 또 아 그래 내가 아 지금 나만 못 알아는 거야. 지금 칼림이 집단에서 힘을 갖게 된 게 귤림 그러니까 아마 누다시님 없을 때 그 얘기가 나왔을 거야. 아니 같이 있을 때 귀여웠어. 아니 그때 그 촬영할 때 나왔던 얘기 아니야? 촬영할 때 귤림이 그 뭐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누구한테 시비를 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칼림이 나는 그게 좋다 그래서 귤림 옆에서 붙어 있어서 그 얘기 그때 나온 피드백이잖아. 그쵸 칼림? 맞아 맞아. 괜찮았어. 1장 1장은 그냥 하라고 그래. 하는데 제가 나는 쟤를 이용해서 내가 1장 완료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쓰였대요. 근데 그게 뭐 그게 실제로 됐다는 거예요? 네 됐죠. 저는 왜? 엄청 자신감이 올라왔고 저기랑 친해져서? 네. 그건 본인이 느끼는 거잖아. 네 맞아. 나는 근데 그렇게 안 느꼈는데 약간 이용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느꼈다고. 아 근데 칼림이 저기랑 친해졌기 때문에 칼림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거기서 확인을 하고 끝났다고 그래 아니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칼림이 그걸 계속 곱씹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지 않네. 그러지 지금까지 그랬다고 얘기했어. 이용이란 단어를 해줘봤다고 했잖아.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 아니 저 뭘 이용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거에 뭔가 마음 쓰고 고민하던 게 아니라는 거면 저도 좀 안심이에요. 그리고 재진님 사진 올리고 인생하고 힘들다고 했던 거 되게 마음 쓰였어요. 근데 댓글 올렸는데 답글 안 달아줘서 좀 서운했어요. 하트 넣었어요. 그래요? 나 못 봤는데. 하여튼 되게 그 모습이 되게 용기 있어 보이고 계속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파랑님 좀 마음 쓰여요. 어제도 잠을 못 잤다 그러고 클림이랑 갈등하고 되게 마음 많이 쓰여 하는 거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생각해보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진짜 한마디도 안 꺼내더라고요. 나한테는 맨날 말하라고 지랄하더니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걱정도 되고. 그리고 당근님이 아까 몸 되게 안 좋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봐도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껴들 원래 이렇게 껴들려고 한마디씩 했는데 내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오늘 특히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좋았어요. 옆에 있어서 이 뭔가 얘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느껴서. 당근님은 마주앉으면 표정이 잘 보여. 그래서 표정이 뭔가 이렇게 있어. 저한테 있어. 어? 있어. 그래. 나 말을 안 하면 안 들리거든. 나 혼자서 운석으로 운석. 그러니까. 소리 좀 내줘요. 제가 할게. 그 카님이 해줬던 얘기 있잖아요. 집단에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사실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되게 그래서 집단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집단을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그게 슈드고 집단의 원칙이고 네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거면은 네가 여기 집단에 살아남지 못해서 이해관계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칼님한테도 본인이 그 얘기를 듣기 싫으면 표현을 좀 해주면 이제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하겠죠. 적어도 나는 칼님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지 말라는 걸 기억하니까 나는 분명히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칼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게 지금 몇 주 동안 좀 나와서 그 마음을 느낀 사람들은 또 안 하기도 할 텐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까먹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피드백을 받은 게 좋은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집단을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할 거야. 그럴 땐 칼님이 또다시 나 기분 나쁘다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 표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해주면 저는 충분히 칼님이 원하는 게 나는 존중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집단을 욕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욕을 해요. 왜 거기에선 이렇게 시키냐 이게 무슨 규칙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 집단에 대한 어떤 공격들을 많이 해서 저는 하님 마음 이해돼요. 이해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부모님 얘기했을 때 웃었을 때 본인은 그것까지도 부모님이 좀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네 저는 부모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들릴 수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 욕하는 것 같잖아요. 웃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아무튼 얘기 들어서 좋았어요. 좋았고 뭐 그래서 글림이랑 이렇게 통화를 해서 그랬구나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정말 오늘 칼림이 어쨌든 잘 얘기하려고 본인 마음을 저는 되게 마음이 잘 들렸어요. 그래서 아까 뭐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뭐 그거라면은 분명히 잘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얘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어두님 일단 전화 받고 저도 마음이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은 집단에서 얘기합시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블로그 이제 보니까 블로그에서 이렇게 좀더 여러 가지 마음 들었던 거 들어서 좋기도 하고 근데 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이제 장애라고 하니까 되게 이제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이 쓰이겠다. 그래서 자꾸만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본인이 그때 읽었던 책 있잖아. 네. 그 이제 ADHD가 뭐 옛날에는 굉장히 유용했고 이러면서 엄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엄마 나 같은 사람이 독립운동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영웅도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사냥을 하고 이렇게 활동적인 거를 하는 거네. 그래서 나도 내 성향에 맞는 직업을 찾으면 나도 엄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엄마가 만약에 뭐
내가 기업에 넥타이 메고 그렇게 다니는 거 원한다면 엄마는 슬퍼해야겠지만 엄마가 나한테 원하는 삶이 그게 아니라면 나 응원해달라고 이렇게 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만 좀 걱정되지 그리고 어머님이 뭐 앞으로 뭐 해야 될지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 걱정은 다 해. 난 안 할 것 같아. 나도 해. 난 권고사 할 것 같아. 아, 여기 내가 좀 할 것 같고. 여기도 할 것 같고. 나도 해. 맞추면 그건 진짜 좀 끊임없이. 그럼 소피아노가 앉아서 얘기해. 우리도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생각도 하고. 막말로 이제 우리는 사업이잖아요. 진짜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정말 매년마다 다르고. 그래서 아마 그 고민은 평생 하고 그 불안은 평생 갖고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불안할 때마다 나 혼자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럼 좀 이렇게 위안이 되잖아. 다 불안하구나. 아, 나 아까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럼 루피 오면. 나, 아, 그러니까. 진짜 얘 그만두면 진짜 주변에서 장난 아니겠다.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사장님, 힘들 것 같아요. 네, 걱정도 되죠. 그래도 아무튼 뭐 스플림 있으니까 계속 같이 얘기하면서 좀 얘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재진님. 일주일에 세 번이야. 이번 주는 한 번 했고 오늘 두 번 했으니까 오늘 사진 찍어 올리고 다음 주에 네 번이야. 알았지? 네. 그래서 그 점수가 좀 내려가면 한 번 좀씩 좀 찍어. 그 유튜브 보면요. 응원 댓글 많이 달리는 사람이 파랑몸이랑 칼림이야. 두 사람의 응원 댓글 많이 달리고 지난주에는 재진님 응원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가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댓글 달린 것들. 저 할게요. 저는 일단 칼림이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뭔가 공격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해. 어떻게 살았으면 저렇게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좀 맨날 얘기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고. 저는 청아님, 아, 사랑님한테 예전부터 뭔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불편한지 진짜 잘 모르겠어. 재수없는 거 아니야? 재수없다 그 얘기. 그래도 좀 잘나야 재수없는데. 아 정말 여기서 껴드니까 짜증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좀 불편한 거야 재수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 재수없지 않아요. 그래 불편. 불편한 거야? 불쾌한 거. 불편이지 불편. 뭐 그런 거 같아. 근데 이렇게 불편한 건 아는데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답답한 상태에서 좀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 뭔가 좀 아 쟤는 좋은데 왜 모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노시님 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저번인가? 한번 이렇게 파랑님한테 뭐 상담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수플림은 독특한 케이스다. 저거 막 따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니까, 누다신님 블로그에서 막 수플림 소개하는, 그러니까 추천하는 뭐 그런 것도 들어가 봤는데, 누다신님 되게 수플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부러웠고 좀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왜 나를 걸고는 거죠? 본인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뭐 하자. 아니, 그 계기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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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해. 오. 인정할 저기가 아니야. 존경. 오. 좀 도와주는 사람이네. 돈 받아. 그때 도와줬나? 야, 내가 좀 챙겨주는. 내가 돈만 꺼줬지. 돈 꺼줬으면 다 했네. 다 했어. 혹시 좀 부러웠어요. 부럽고. 그런 마음. 그리고 미채님 오늘 별로 말 없으셔서. 아, 저 또 문제 지적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무슨 과거가 있길래 저러냐고 싶어요.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 같이 얘기하잖아요.
평소 똑똑하지만 과거 어땠길래 저 지경? 그러니까 그 워딩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걱정이 아닌 것 같아 저건. 걱정보다는 궁금함이 나는데 반신 같던데 어떻게 살았길래 저 지경이지? 그러니까 내 말은 네. 그 워딩이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워딩이 너무 나쁘고 아 저 지경이란 거 알았어. 아니 뭐 어떻게 살았길래 하지 그 표현은 조금 기분 나쁜 거 같아요. 네, 저 걱정도 안 되면서 괜히 걱정을 하면서 걱정은 안 돼요? 매기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그럼 얘기 좀 해요. 그렇게 들릴 수 있겠다고 넘겨짚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얘기 좀 하고 넘어가. 야, 뭐 어떻게 살았길래 라는 말이 좀 기분 나쁘게 들렸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조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말이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루피님은 싫은 사람으로 남을 것 같은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과하네요. 네. 과하다. 그렇죠. 과하지. 표현이 과하게 느껴집니다. 엄청 말 실수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 진짜. 제가 반대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본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안 있어도 돼요. 그것도 아니지. 지금 물어보자면 좀 사과를 해주시면 안 돼요? 본인이면 가만히 있었겠냐?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칼린도 가만히 안 있어도 된다. 지금 가만히 안 있고 있잖아요. 사과해달래요. 네. 미안해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싫은 거 표현하는 거예요. 네. 다른 말 합시다. 아무리 이렇게 말이 안 곱게 나와 나한테 사람들이 그거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 안 곱게 나왔는지 몰라요. 마무리들 합시다. 제가 할게요. 저는 어둠 와서 되게 반갑고 그리고 탄 게 너무 어울려요. 타운게 진짜 되게 어려서 되게 매력적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매력 어필을 요하는 걸 했죠. 그리고 마음도 되게 좀 편해 보이고 듣는데 좀 부족한 파트를 이제 본인도 아니까 그러니까 다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 아까 말했던 누나들이 생겼다고 챙겨주고 더 해주는 사람 있고 또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더 좋은 관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 오늘 생일 아니에요? 네 맞아요. 하여튼 근데 어제 오늘 다 축제를 가서 나 혼자서 이렇게 결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듣는데 너도 나 싫어하잖아. 그럼 싫어해. 뭘 또 원인이 나한테 있대. 그래 다음 주에 하세요. 네. 생일 파티 노래 엔딩 해줄까? 아니요. 저기 해줬는데 큐리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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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싶어 하잖아. 너무 부러워. 다 했어요? 아, 네? 아니야, 제주님. 제주님, 아, 그래. 네. 그리고, 이제, 사랑님, 이 시간 잘 좀 버텨냈으면 좋겠고. 많이 도와줘. 네. 네. 불쌍하게 여기고 많이 도와줘. 나 반바지 입었잖아요. 그 반바지 입고 막, 진짜 첫날에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나아지는 날로 나아가고 싶어요. 극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팬 저한테 혹시 하시는 말이에요? 아니요. 아. 왜 찔리세요? 아니, 뭐 말을 자꾸 하셔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너무 화나서 혼자 중얼거리는 건데. 야, 빨리 해요. 마무리 빨리 해. 기분 좋으세요? 혹시? 루피님이 저 괴롭히니까? 빨리 마무리해. 네. 그래서 좀 더, 그리고 응원해줘서 되게 고마웠어요. 댓글로 달아준 거. 진짜 다들 너무 고마웠어요.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사실 제재님한테 진짜 고맙다니까요. 정말 고마워. 아, 사실은 수플림하고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 제재님은 너한테 매력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안 거슬리는 게? 수플림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정말 그렇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 이러고 있다가 이번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어쩌면은 되게 안정감 있고 편안한 관계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나?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제재 같은 사람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낯서니까 얘 좋다라는 걸 잘 모르나?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매력적이다, 좋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수플림이랑 얘기했던 게 장이 바뀔 거라는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내가? 응. 아저씨 기억도 못하고. 어쨌든 그래요. 누다시님이 존경하는 수플림이 그런 말을 했거든. 그래서 좀 지금 이 순간 좀 느껴지는 것 같아. 내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사람의 그게 좀 바뀐다는 느낌? 그거가 되게 나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신기하다, 되게 이 경험이. 막 제재가 더 예뻐 보이고, 막 그러네. 그치. 아, 이 새끼. 놓치질 않아. 그리고 파랑님이 나한테 힘들다는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잘 안 되는데 자꾸 말을 해주니까 되게 안 놓치게 돼서 되게 좋거든요. 계속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말하는 연습을 좀 하게. 뭐가 힘들다 찌질하고 앓는 소리하고 좀 더럽게 없어 보이고 그런 걸 계속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잘 안 돼. 그래서 물어봐주고 확인해줘서 되게 좋아. 어떤 와서 좋아. 오늘 너 온다고 나는 제자한테 얘기도 했었어. 야, 오늘 어떤 온다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멋있다. 아, 진짜. 빨리들해, 빨리들해. 마무리. 짧게. 나 다 안 했어. 나 안 했어. 뭐가 불편한지 찾아보자. 아, 도와줄게. 아니, 너가 그렇다니까 나도 한번 보게. 장근님 와서 반가웠어. 내가 솔직히 아까 내 행동 봤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왔을 때는 그냥 앉아있었어. 당근이 올 때는 일어났잖아. 잘 비켜주려고. 아, 반갑다는 표시예요. 신경 쓰고 있다는 표시.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어둠이 와서 반가웠고 제재님 멋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연기를 해서 네. 끝? 네. 저 할게요. 저는 일단 너도 마음이 좋고 나는 어둠이 가진 장점이 많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일하자는 사람들도 있잖아. 일 끝나고 근데 나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행사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 어둠한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도 개인 상담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만일에 이 중에서 누굴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된다면 어둠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할 거야. 어둠이 머리는 못 써도 야 저기 저거 이러면 바로 가서 해결할 수 치료 공동체 나 데려가요. 그래. 청소 잘할 수 있어. 아니 해녀질 배우고 와. 그럼 쓸모없을 때가 많을 것 같아. 가방 내가 따주고 우리 마오. 그래서 일단 어둠에 가진 저는 장점이 많다 생각해요. 그냥 뭐 부족한 것만 보지 않아서 좋겠어요. 그리고 제재님 저도 이제 사진 올리는 거 보고 올려오는 거 보고 되게 좀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도 못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아, 좀 힘든가 보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되게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응원하고 있고
저는 줄리님이 저는 되게 하여튼 뭐라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줄리님을 보면은 좀 그게 화가 날 때가 있고 되게 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뭔가 안 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 귤님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안 하는 거, 뭔가 참는 거, 이런 게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본인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 없는 사람한테 왜 안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 본인이 실컷 얘기, 자기 얘기 하다가, 야, 너도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안 하는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오나 봐. 너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좀 가식 같아. 그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너도 해 이게 아니라 본인이 참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고 하라는 게 저한테 되게 좀 가식처럼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귤님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귤님은 그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 그냥 본인이 참는 게 그게 좀 저 좀 불편해요. 저 이상해요. 할게요. 근데 저는 어둠님이 오늘 되게 좀 궁금했어요. 결과도 궁금했고 그 다음에 결과 듣고 나서 기분도 궁금했는데 일단 아까 후련하면서도 좀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쓰여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집단을 계속 집단에서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막 그 다 그룹을 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안 돼도 처음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되니까 진짜 옛날에 게임에 빠졌을 때도 조금만 키우다 마음에 안 들면 1렙도 다시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됐구나. 책임인 것 같아요. 읽다가 어느 한순간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뭘 모르나 보다 처음 다시 읽었어요. 난 그런 게 있어갖고 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마음도 있고 좀 그럴 때 힘들겠다 싶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좀 편해 보여서 전 좋아요. 그리고 사랑님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남자친구랑 어제 헤어졌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걱정되는 마음이 컸어요. 힘든 거 표현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도 되면서도 좀 힘든 거 혼자서 난 힘들어할까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힘들어할까 봐 여기서 꺼내면 뭐 이해가 되면은 진짜 힘들 것 같다고 나도 얘기해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했던 건데 아까 마무리 때 좀 그렇게 계속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좋고 계속 제가 얘기할게요. 사장님이 좀 자기 힘든 얘기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답 한 번만 할게요. 지금 생각나는데, 아니 아까부터 생각나는 건데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뭐가 힘든지를 그 친구한테 계속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 친구가 날 이해를 못하고 그게 쌓이니까 이 친구가 날 모르게 돼버리더라. 되게 컸던 것 같아. 되게 속상할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지금 칼림하고 어쨌든 계속 좀 저는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워요. 칼림 얘기랑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솔직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좀 막막해서 말을 꺼내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일단 제 기본적인 마음은 칼림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이 커서 말을 제가 꺼내질 못하겠어요. 사실 무슨 얘기를 꺼내도 칼림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루피님이 이렇게 좀 칼림한테 얘기하고 좀 이렇게 바로 또 사과하셨잖아요. 되게 좀 되게 멋있다는 생각 들고 역시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럽다. 나는 저러고 싶다. 약간 이런 거. 그래서 귤님이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에 대한 좀 마음으로 느껴져서 좋아요. 그리고 저는 유채님이 계속 좀 신경이 쓰였어요. 저 계속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오늘 집단 내내 그런 부분들 좀 듣고 싶어요. 집단에서
불편한 마음 들면은 뭐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더라도 기분이 뭐가 안 좋다라고 좀 얘기하고 좀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좀 걱정된다고 저도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마음을 많이 쓰였어요. 이상입니다. 저 할게요. 난 파랑이 좀 솔직히 친해서 그런지 하여튼 보고 싶었고 그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기분 좋아요. 되게 공감받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불안한 거 이해해줘서 정말 좋았고 그리고 저는 그 제재님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고 그리고 제재님만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드러내는 것보다 집단원들이 다 같이 하나씩 드러내는 것도 난 그랬으면 좋겠거든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얼굴 사진 찍어서 올려. 얼굴 사진? 여드름 하나씩 확대 사진. 어 힘들다. 그거는 일단 보류. 보류하고 피부에 여드름 더 생겨. 진짜 피부과 가면 돼.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하여튼 좋았어요. 저는 귤님, 저는 개인적으로 귤님 되게 무서워요. 좀 거리 두고 싶은 게 왜냐면 쳐다도 못 봐. 너무 그러니까 무섭다는 게 그 그때 그 사랑님이랑 싸웠을 때 확 이렇게 딱 글을 다 올렸잖아요. 올리고 그것도 되게 무서웠고 그러니까 갑자기 남들을 다 이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노를 다 표현하는 이게 난 되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이해야 뭔가 이해하는 척 같은 그런 저도 가식을 느껴져서 좀 불편하고 내가 이해를 만약 귤님 마음 이해를 안 해주면 귤님이 사랑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복수를 하고 분노를 표현할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귤님이 하는 어떤 공감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잘 안 들려요 저한테. 아 이 사람은 내가 좀 나쁜 말하면 바로 무섭게 돌변할 사람이구나 약간 내가 이렇게 씌우는 것 같아요 귤님을 봤을 때. 그리고 그래서 무섭고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귤님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저는 칼님이 계속 칼님한테 좀 참고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칼님같이 계속 말 계속 중간중간 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계속 짓거리는 게 너무 싫고 한번 한번 위협하지 마세요. 무서우니까 다르게 표현해봐요. 하여튼 한번 이런 거 얘기해보고 싶어요. 한번 패게요? 주먹 날라오게? 이런 거 일단 싫고요.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본인이 사람들 눈치 보니까 나도 같이 눈치 봐야 된다. 우리 분위기를 위해서. 개소리 하지 말고. 되게 전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 맞으니까. 다음 주에. 그리고 하여튼, 제가 꼭 어둠님 분위기에 맞아야 된다는 것처럼 저한테 강요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칼림. 그리고 귤한테도 그렇게 칼림.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칼림. 다음 주에 하자고요. 다음 주 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루피님 봐서 전 반갑고 처음 나와서 반갑고 하여튼 도다시님하고 스플님이 계속 좀 관심 가져주는 것 같아서 스플 말 따라해가지고 그만해 가식적이라고 그 말 바로 따라하는 거 그만하자. 네 스플부터 그래? 그래서 어떻게 빨리 마무리하자. 마무리. 나랑 개새끼도 없는 거. 나랑 숯불 좋다고. 그리고 또 어둠님 괜찮아 어둠님 좀 기다려. 어둠님 나는 어둠님 화 많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잘 참고 있어. 끝낼게요. 그래. 누가 안 했어요? 저 안 했어요. 오늘 어둠님 와도 좋고요. 아 저는 이게 한 몇 주 안 나오고 그러면 이럴 것 같아서 불안해요. 그런 불안이 있는데 와서 좋아요. 그리고 제재님 아 여기 또 그
또 보여주셔가지고 좀 고통을 함께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좋아요. 진짜 이런 고통 저도 고통이 많거든요. 예. 청원님, 사랑님도 보면 오늘 많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있으면 또 혼자 치료 박혀있고 싶거든요. 있잖아요. 그게 나가기 싫어. 심해 심해. 예. 근데 또 이게 일어나서 또 여기 집단 같이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거 좋아요. 저도 좀 요새 그 날씨가 흐려서 좀이라도 이맘때 되면 이상하게 좀 댕기피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 좀 피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래서 집단에서도 좀 말하기 좀 그렇고 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같이 힘들어도 함께 해서 좋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네요. 그래, 후배를 주고 마칩시다.